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폭행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50대 여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여성을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수갑을 찬 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원룸에 함께 있던 여성 A씨의 얼굴은 멍든 상태였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A씨에 대해 선거 캠프에서 자신을 도와준 여성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이곳 지구대로 온 여성은 일관되게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편이라고 했다는 단순한 지인이 아닌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끔 A씨 집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싸우는 소리 너무 자주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낯선 차량이 자주 찾았다는 목격담도 있었는데 취재진의 확인 결과 김 의원의 승용차였습니다. 김광수 의원의 차 안에는 사건 당일 손을 다쳐 치료받은 진료 기록부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A씨와의 관계 그리고 폭행 의혹을 뒤로하고 김 의원은 사건 직후 부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내와의 연락도 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고객이 전화기 스위치를 끈 상태이오니 경찰은 김 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